오픈 쪽에 볼넷입니다. 빠졌어요. 자, 공기로 완전 빠졌어요. 안 돼요. 아, 스트레이트 볼넷인데요. 아, 자, 이거 다시 밀어내기 볼넷. 믿기기 힘든데요. 자, 30분 넘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모든 표정들이 믿을 수 없다라는 관중분들의 표정입니다. 그런 만큼 타격에서도 힘을 내야 되고요. 선두타자 노태훈 풀카운트에서 몸쪽에 볼이었습니다. 볼넷 홍준 선수고요. 높은 쪽에 볼넷입니다. 전력 피칭을 하나하나씩 해가는 박수진인데 이런 제구에 어려움이 있어요. 스트레이트 볼넷이네요. 제구가 흔들립니다. 후준에서 임팩트 있는 공격력을 보여줬었다 박세혁. 포인트에서 맞았어요. 밀어내기 볼넷. 밀어내기로 득점을 뽑아내는 NC다이노스. 9회 들어서 팀의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박승규 역할은 여기까지였군요. 말루의 위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문성현 선수가 연인트로 올라왔습니다. 자, 공기로 완전 빠졌어요. 김희집의 득점. 이제 3으로 숫자가 바뀌었네요. 이 마지막 9회가 글쎄요. 지금 볼넷과 힙바이 피치가 난발이 되면서 지금 안타 하나도 지금 맞지 않고 있는데 네. 이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네. 스트레이트 볼넷이에요. 1루가 채워지면 다시 한번 말루입니다. 빠른 타고 1위가 뚫어냅니다. 1위간에 뚫어낸 적시타. 박주현 득점. 여기서 추가 득점까지 2타점 적시타. 또 준비시켰네요. 조상우까지 준비시키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기고 있는 상황의 최악의 상황이죠. 안 돼요. 아, 스트레이트 볼넷인데요. 아, 스트레이트 볼넷이네요. 자, 이렇게 또다시 밀어내기입니다. 10대5 5점 차. 자, 30분 넘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모든 표정들이 믿을 수 없다라는 관중분들의 표정입니다. 네, 이거는 생각할 수 없었던 네. 그 장면이에요. 문성현이 버티지 못하면서 투수가 교체가 되겠습니다. 조상우 선수가 세이브 상에서 올라왔습니다. 네. 3인원 바깥쪽 다시 밀어내기 볼넷. 이제 10대6 조금씩 키움의 등이 보이고 있는 엔시나누스 추격을 시작합니다. 낮아요. 다시 밀어내기 볼넷. 믿기기 힘든데요. 자, 이렇게 되면 10대7이에요. 이거! 피 떴습니다. 짧아요. 엔시의 추격은 여기까지. 엄청난 추격전을 벌였지만 키움이 10대7로 연승에 성공합니다. 네, 어제 어려운 경기를 하고 나서 기분이...